안녕하십니까, 현 선생입니다. 자, 수능에 꼭 나오는, 꼭 나옵니다. 파이널 문법 6강 완성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시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데 할 거는 많고 그리고 뭔가 압축적인 걸 원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문법 압축강이 되겠습니다. 압축적이라고 해서 막 날림으로 막 넘어갈까? 그렇지 않아요.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만한 문법 사항은 다 뺐습니다. 수능에 나올 만한 내용만 정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6강 안에 끝내는 강인데, 그래서 수능 출제 예상 문법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쪽집게 강의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의 찍기 능력은 어때요? 대박이에요? 작년에 확인을 했나요? 근데 왜 올해 또 왔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의 목표는 아주 심플해요. 문법 개념하고 필수 개념이겠죠. 수능에 출제될 만한.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킬. 문법은 개념 아는 데서 끝나지 않죠. 실전 적용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풀이 스킬까지 딱 6강 안에 마치는 고전 문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토탈해서 6강. 알겠죠? 이런 강의입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수능에 반드시 출제되는 필수 개념 5강 아닙니다. 6강. 6강으로 딱 정리하는 고름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질구레한 내용. 왜 5강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냐면은 고전 문법을 여기다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 고전 문법 빼면 5강입니다. 근데 고전 문법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전 문법까지 집어넣었어요. 6강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자질구레한 내용 없습니다. 다 수능에 나올 만한 개념만, 수능에 출제될 만한 개념만 정리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시험장에서 이제 적용 가능한 문법 필살기. 신영균이 이건 특허를 내야 되는데 문법 필살기 몇 가지 있죠? 의문의 변동 나오면 이렇게 풀면 다 맞춘다. 서술어의 자릿수 나오면 이렇게 풀면 금방 맞춘다. 동사형사의 구별법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금방 맞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전 적용 필살기 이런 것들을 좀 단원별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써먹는 거니 이거? 문제 풀 때 이와 관련된 개념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아도 이 필살기를 통해서 문제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어 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 문법 문제 다 맞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필살기를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개념 다 정리한 다음에 각 챕터별로, 그러니까 각 개념별로 최근 3개념 기출 문제가 전부 수록돼 있어요. 짧은 강의지만 전부 다 수록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기출 문제들을 싹 다 푸는 그런 강의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은 일단 필수 개념을 압축적으로 정리합니다. 압축적으로. 자, 그래서 거의 다 개념을 이렇게 깔끔하게 표 형태로 넣어놨습니다. 줄줄줄줄 설명하지 않고 표 형태로 깔끔하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책 사이즈 자체가 미니 사이즈죠. 아, 얼굴이 가려져. 이 조그만 사이즈에. 핸드북입니다. 핸드북. 손바닥만한 거죠. 이만한 거지.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알겠죠? 자, 해서 압축적으로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개념을 배웠으면 그 배운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바로 풉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기출해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기출 문법까지 싹 다 정리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록된 문제들은 기출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기출 문제들을 줄줄줄 늘어놓은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배웠던 그 개념에 대한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문제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3개념 기출 문제 싹 다 풀기. 최근 3개념 기출 문제를 문제편에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챕터를 딱 배우고 나서 선생님하고 실전 적용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편으로 넘어가서 그 배운 개념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싹 다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강의는. 자, 일단 문법에서 한 개라도 틀리는 사람, 요 사람들 요 강의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은 최소한 안 배운 문법이 나오질 않는다. 이거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그런 거는 없을 거란 얘기야. 필수 문법은 다 다룰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심화 문법까지 다 다루는 거야. 보기 박스로 물론 주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다루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보기 박스에서 어차피 설명이 나올 심화 문법은 뺍니다. 수능에 반드시 출제되는 필수 문법만 정리한다 이거예요. 그 점이 좀 달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법은 공부해야겠는데 볼륨 있는 문법 강의가 좀 이제 부담되는 학생들. 이제 파이널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좀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또 문법 공부를 한번 하긴 했으나 문법의 특징 뭐예요? 계속 까먹어요.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또 까먹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까먹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법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좀 까먹은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이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나는 문법 천재다.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 구문법 다 들었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러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문법에서 한 개라도 틀리는 수험생들은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문법 신유형 시크릿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문법 신유형이 뭔지 알죠? 물론 이 책 안에도 문법 신유형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법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 즉 비문학 플러스 문법 형태. 이거 애들이 많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만 싹 모아놓은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으로 듣는 학생들은 네이버에 선생님 카페 찾아가지고 그냥 신영균 딱 치면 나와요. 그 카페 가입하시고 등업 신청하시면 이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법 신유형 시크릿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시험장에 보내는 것. 이게 목표인 그런 심플한 강의입니다. 심플하지만 여기에 11점이 달려있는 거야. 문법 5문제, 3점짜리 한 문제 포함 11점이죠. 이 강의만 들으면 11점을 다 맞출 수 있느냐? 그렇다. 자기가 적용 능력에서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안 배운 게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강의로 파이널 문법 과정은 커버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두근두근하지? 네. 자, 그러면 OT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1강에서 보겠습니다. 자, 1강에서 봅시다.